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샘입니다. 오늘 이제 미술 임용고시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앉아있는 분들이 사범대이거나 비사대이거나 혹은 교육대학원 계열의 이제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나 대학원 커리큘럼 자체가 임용에 이렇게 막 몰두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의 학업 또 좀 이렇게 기둥을 좀 세워야 되고, 또 이제 실전적인 부분, 이제 취직에 관련된 것도 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임용 준비는 본인들이 좀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고,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인강이 좋은지, 직강이 좋은지, 또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오셨던 것 같고요. 그걸 좀 많이 오늘 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렇게, 이것이 PPT 자료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별도로,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 요런 걸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또 저의 설명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자료 간략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같이요. 첫 번째 화면.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여러분, 이제 학년도가 21학년도가 되겠고요. 미술 임용고시입니다. 미술입니다만은 저는 디자인공예과도 가르칩니다. 노랑열에서 유일하게 디자인공예과 별도의 과목이죠. 디자인공예과는 이제 고등학교 전문교과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시험을 보면 이제 고등학교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미술과는 중학교 발령받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발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규는 거의 중학교만 발령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것이 통합되어서 고등학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한국사부터 따셔야 돼요. 요거부터. 이걸 올해는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가, 한국사 시험이 이렇게 매달 있지 않고 1월 달에 있고 5월 달에 있고 8월 달 이런, 그다음에 10월 이렇게 가 있는데, 늦게 볼수록 불리합니다. 시험 자체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임용시험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혹은 몰라도 이제 점차 아시게 되겠지만, 임용시험 자체가 되게 막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넓어지고 있어요. 막 무한히 확대되는 상태예요, 지금. 조금 이따도 보시겠지만, 작년에 시험이 사진 시험이 나왔어요. 대학교에 사진학과도 있죠. 미술과도 있고, 연극 영화과도 있고. 그런데 미술과에 사진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영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점점 이렇게 넓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시험에 임박해서 한국사를 준비하면 그 해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년도보다는 올해 특별히 이렇게 한국사 강조하는 이유는, 미리 한국사 좀 따놓으셔야 됩니다. 1월 달이거나 아니면 5월 달까지 미리 따놓아야만 그 이후에 임용 미술에 매진하고 올인할 수가 있어요. 한국사 안 되신 분들 발 들어보세요. 한국사 꼭 따셔야 됩니다. 미리 따셔야 돼요. 미리 따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가 한국사에 관심이 없으면 전화 걸어서라도 한국사 빨리 좀 봅시다 하고 막 재촉하셔야 돼요. 한국사는 보통 한 3주 걸려요. 물론 개인차 변별이 좀 있습니다만은 3주 정도,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근현대사에 많이 어려워요. 원래 미술과가 이제 그림은 좀 친한데 이렇게 막 정치 경제부터 막 어려워 아파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정치가 막 복잡해. 우리나라가 고시점이 복잡해서.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1차 시험을 교육학 20점 만점인데, 보편적인 점수가 11점에서 15점 정도면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못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중간 정도만 가시면 무난합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하기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워지고, 요번 올해 시험처럼, 또 쉬워지면 작년 시험처럼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미술과 학생들이 대체로 교육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요, 다른 과목보다. 그러니까 교육학을 좀 잘하는 스타일인데, 반면에 전공은
그 다음 말씀 이제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여기 올인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지금은 제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여름 이후부터는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교육학에 1시간, 2시간, 3시간 투자할 때 얻어지는, 높아지는 점수가 뭐 1점, 2점 정도 막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7월, 8월 한 달, 두 달 내내 두세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공부했을 때 교육학 점수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요. 반면에 동일한 시간대, 7월, 8월 때부터 동일한 시간 분량, 두세 시간을 더 투자해서 전공에 매진할 경우 전공 점수는 4.5점 훅 올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개인차 사고가 좀 다르겠지만 교육학은 좀 중간 정도, 다른 과목하고도 이렇게 견주었을 때 중간 점수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전공에 열심히 좀 매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서울, 경기, 인천, 하다못해 제주도까지 강원도부터 해서 이 면접, 수업 실현, 지도안 실기가 점수 배점이 좀 다릅니다. 지도안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름 이후부터 자기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지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미리부터 나는 그냥 서울 올인하겠다 그러면 서울 실기는 두 과목 정도,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이 있고 지도안이 있고 면접 이렇게 준비를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것도 괜찮고, 경기도는 지도안이 없는 대신에 수업 나눔이 있고 집단 토의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실기하고도 네 과목이에요. 이래서 좀 독특한 지역이 경기도가 됩니다. 또 경기도를 오래 했던 분들은 했던 실기가 아깝기도 하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초수의 경기도를 이렇게 좀 준비해서 이렇게 맞상대로 맞붙기가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할 건데, 1차 합격의, 그러니까 최종 모집 인원의 1.5배수이거나 2배수, 이렇게 지역마다 합격, 1차 합격자 수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전까지, 봄학기까지는 일단 무조건 1차에 매진하는 게 좋아요. 1차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시험이죠. 그러니까 올해 20학년도니까 19년, 이게 이제 23일 날 있었고요. 대체로 내년도도 1차 시험이 이제 여기 20년이 되겠죠. 20년 11월 28일 이때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볼게요. 요게 이제 올해 시험 때부터 이렇게 문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평이 네 문항, 서술형, 기평, 서술형 이렇게 돼 있어요. 논술은 없어졌고요. 문항수가 좀 많아졌죠. 한마디로 더 많아지고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각각의 문제들까지도 어려워졌어요. 이게 조금 바뀐 문제들의 형태입니다. 다음 문항을 보시면, 다음 화면. 그래서 이게 이제 18년 시행했던 거고, 이게 올해 시행했던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 시행까지 보셔야 되겠는데, 서술형 점수가 80점 만점이에요. 전공은 80점 만점에 68점. 그래서 거의 85% 비중이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되게 많이 커졌고, 또 문제 자체도 좀 어렵고 까다로워졌고요. 또 서술형 문제 적절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키워드 공부, 구나 절 혹은 문장 형식의 답안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부터 이제 올해 있었던 이제 서술형이 더 넓어지고 확장됐다는 걸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상대를 이겨낼 수가 있겠죠. 지금 올해 시험 문제예요, 이게요. 영상, 영화 이해입니다, 이게요. 이런 영역에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과인지, 사진과인지, 연극, 영화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문제인 거죠.
뭐 시민 케인 문제가 나오고 뭐 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문장이 이렇게 쭉 길게 나오면서 요 안에 집어넣을 거.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하는 뭐 용어를 써라 뭐 이런 이제 촬영 기법을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루지 않았던 그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나온 거죠. 학생들이 굉장히 놀랬고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겁니다. 여기 B형 4번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18년도에 사진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때가 피상의 심도라는 용어를 쓰는 기입형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사진과 문제예요. 미술과하고 사진이 연계성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사진과 미술의 관계성도 있었고, 또 이제 그 15, 16세기, 그때 또는 이제 바로크 때의 카메라 옵스큐라 정도들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덜컥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올해 이렇게 영화 문제로 출제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에는 사진, 영화, 영상 그래픽. 이제는 영상 그래픽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 시험 때에 사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영화 문제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낌에 제 딱 그 촉은 이제는 영상 그래픽 쪽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과목과 이런 영역은 시험에 임박해서 7월, 8월, 9월 이럴 때 문제풀이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론 공부 좀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여유 있을 때 졸업 시즌을 앞두고 혹은 봄에 여유 있을 때 이런 단원, 이런 영역의 공부를 좀 미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화면은요. 전문적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도자공예가 이번에 출제가 돼서 또 학생들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이번 문제가. 이 문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렇게 슬립 이렇게 나오고, 뭐 석고틀의 기, 뭐 어떻게 넣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장주입, 석고틀 주입법인데, 이제 흙물을 붓는 거,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립의 역할, 뭐 물레 성형과 석고틀 성형, 이장주입 성형과의 차이점, 장점 이런 거. 또 이제 기물이 분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유의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이건 딱 느낌 오시는 것처럼 이거는 미술과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공예과 문제예요. 디자인 공예과도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술과가 있고 디자인 공예과 따로 있거든요, 과목이. 그러니까 영어과가 있고 수학과가 있는 것처럼 미술과가 있고 디자인 공예과 따로 있어요. 디자인 공예과는 전문교과입니다. 전문교과 2예요. 고등학교만 근무하는 거. 예를 들자면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그런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게 디자인 공예과예요. 중학교는 없는 거. 여기에는 이제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그다음에 텍스타일 이런 거에다가 디자인, 제품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죠. 하다못해 이제 디자인 제도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과목에서 가르치는 건데 제가 그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2014학년도 시험부터 디자인 공예과 문제도 점점 어려워졌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미술과 이게 덜컥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작년도에 지공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술과에. 그런데 이제 한지를 제작하는 과정이 나왔거든요. 한지를 이렇게 제작해, 이렇게. 그 제작할 때 문제점 뭐야? 유의점, 이런 게 물어봤는데, 요번에는 도자공예 나온 거예요. 특히 이장성형, 석고틀 성형에 관련된 거죠.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시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느냐? 대비 전략은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세요. 19년도에 지공예가 나왔죠. 18년도, 19학년도에 지공예가 나왔고, 19년, 20학년도에 지금 도자공예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안 나오는 것이 금속공예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금속공예 쪽에서 좀 전문적인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염색, 텍스탈 이렇게 가신 다음에 목공예 쪽으로 가셔야 돼요. 공부의 순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됩니다. 금속공예, 티모루, 그 다음에 레이징, 망치 이런 거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전혀 안 했던 그런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방자유기와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염색 텍스타일이 지금 디자인 공예과에서 트렌드는 텍스타일이거든요. 유리공예가 없어지고 텍스타일이 도입이 됐어요. 2015 교육과정에서 디자인 공예과가.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염색과 텍스타일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공예에서 전통 짜임, 이음, 이런 거, 그 다음에 안방 가구, 사랑방 가구, 이런 가구들, 이런 것들을 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리고 또, 어떤 영역이 되었던 실기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기 제작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육대학원이나 사범대학교에서는 실기를 좀 많이 못 다루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뭐 일반 교과에서 교직에서 하는 분들도 자기 전공은 실기를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외의 과목들에 대한 실기는 좀 우리가 책으로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단 문제 볼게요. 고단 페이지. 미술사가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역적이라는 표현은 임용생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수험생들이 아, 이번 문제 너무 지역적이야. 좀더 구석택에서 냈단 얘기죠. 보도도 못한 데서 냈다는 얘기인데, 출제자들은 지엽적이지 않다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냈겠죠. 수험생들은 지엽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 이제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없애야 될 단계입니다. 출제자들 생각과 우리가 좀 비슷하게 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임용 수험생들이 말하는 지엽적인 문제, 지금 요 문제예요. 이게 뭐, 청나라, 20세기 미술사거든요. 중국 미술사 중에서도 청대. 막 이렇게 영남학파, 막 이런 뭐, 막 그런 문제들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는 지역적인 거라든가 중심적인 거 구분하지 말고 가야 되겠고, 두 번째로,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얘가 개인 작가가 아니라 화파로 물어봤어요. 화파. 화파로 물어본 거는 여태까지 계속 그려왔었으니까, 화파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화파 중심의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 강북 화파, 강남 화파 이런 거, 또 송대 때뭐 그런 문인 화파 이런 것처럼 화파는 계속 공부를 해 왔었으니까, 화파와 관련된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이거 구석이다 아니다 하는 생각 이제 버려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관련되어서 또 다른 장면을 좀 보면은요, 요게 이제 서양 미술사인데요,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구성주의. 구성주의 가보, 구성주의가 이제 작년에 로첸코가 한번 나오긴 했었죠. 디자인 쪽으로. 근데 또 가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덩어리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용량 측정인지 용적 측정인지 정시줄 놓고 보면 그 말이 그말 같고 이 말이 저말 같은 요걸로 물어보면서 작품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플럭서스인데, 백남준의 플럭서스인데, 지금 화면이 이렇게 돼서 제가 문제를 다 실지 못했습니다만, 요 그림 위에 또 이상하게 막 이렇게 시 같은 거 이렇게 그려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굉장히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되죠. 플럭서스 그룹이 탑하고자 했던 기본 예술의 속성, 그 다음에 이벤트 악보가 위에 나왔거든요. 뭐 콩나물이 있는 그런 악보가 아니라 글로 써 있는 악보였어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참고해서 플럭서스 그룹이 얘기했던 이벤트 개념을 서술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 용량 측정법, 용적 측정법. 요거는 이 작가 아니면 없는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조각이죠? 그러면 조각가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많은 조각가들을 놓고 요 말을 붙이면 좀 어색해져요. 용량 측정법, 용적 측정법 붙이면 어색해지고, 갑옥에 붙이면 딱 맞는 말이에요. 또, 백남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비디오 아트 이렇게 되는데, 이벤트라든가 무슨 이렇게 악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작품과의 관련성을 물어보기에는 다른 플럭서스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좀 어색하고 요 작가한테는 요런 말을 붙이면 딱 맞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요즘 시험이 옛날처럼 자, 구성주의 이렇게 뭐 플럭서스 비디오 아트 이렇게 퉁으로 물어보던 시대는 이제 지났고 작가 중심으로 물어보는 스타일이 됐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이제 A형 4번인데 폼페이 로마 시대, 로마 벽화와 관련돼서 양식 좀 물어봐서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헤맸던 문제예요. 이것도 많이 헤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늘 봤던 척크루스 문제죠. 극사실주의. 그런데 극사실주의 척크로스가 사실은 여기 이제 제가 올해 내년부터 새로 쓸 책입니다. 굉장히 좀 어제 저도 받아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예쁘게 잘 나왔는데 극사실주의, 이제, 요렇게, 요 페이지가 그 페이지입니다, 지금. 요 페이지가. 카메라가 요럴 때는 요거 좀 땡겨서. 네, 이 책만 좀 보여지게 해주시면 좋죠. 천천히,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설명이 끝나고 책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 밑에, 이 동일한 작품 여기 밑에 작가의 작업 경향이 처음에는 추상표현주의 작품에 경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사진에 단일 초점 작업을 했다가 다초점 사진 작업을 했던 경향이 있는 작가가 이 작가거든요. 그런 내용이 책에 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카메라 다시 또 원래대로 가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척크루스라고 하는 극사실주의 이를 알아서는 좀 아쉽고 모자르고 극사실주의 안에 척크루스라고 하는 작가의 개별 작품 경향까지 알아야만 자신있게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미술사는 지금 우리가 중국 미술사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미술사도 보셨는데 2017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파와 양식의 특징을 물어봤어요. 이런 경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재 경향은 18년도, 그 YBS, 화이트리드가 나왔었거든요. YBS 18년도, 18년도, 그러니까 19학년도죠. 그 다음에 올해 19년, 20학년도는 개별 작가의 작품 경향까지 나오는 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 따라서, 대비 전략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제 설명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 작가의 여러 작품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한다면 아직 출제되지 않은 유파.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극사실주가 나왔으면 아직 안 나온 거. 플럭서스랑 극사실주가 나왔으면 아직 안 나온 유파의 그 중에서 중요한 작가의 개별 작가 경향을 공부하는 것이 내년도를 공략하는 정말 중요한 팁이자 전략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년도에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2월은 좀 방학 기분도 들고 조금 넉넉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그럴 시간은 없고요. 빠르게 미술사를 쫙 훑어서 안 나온 유파부터 딱 따지고 그다음 그 유파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작가, 그 작가의 개별 성향을 쭉 검토해 보는 거죠. 그 작품도 좀 보고 작품의 성향도 좀 보고 이렇게 하셔야만 남들보다는 우월한 점수를 받게 돼요. 남들은 이거 다 못 썼거든요. 자기는 쓸 수 있게 되려면 이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설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시험이 바뀌었다. 더 디테일해지고 더 정교해졌다. 더 깊어졌다. 유파에서 개별작가로 이어졌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1월부터 그렇게 좀 더 넓고 깊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이게 오늘 설명회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교육과정은 어떤가요? 또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은 나의 거 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수업할 때도 시험 임박해서 내가 생각할 때 2015 이제 낼 거 다 냈는데 더 이상 낼 거 없는데 이런 말씀을 간간히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015 이제 안 냈고요. 이제 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건드렸냐면 제 7차 7, 2009, 2015가 각각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다 같이 그냥 곱게 여백 내고 답지 그냥 깔끔하게 여백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그렇게 속쓰리지만 지나서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7차 미술과 과정에서 미적 체험이 2007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개념이 2009에서는 또 영역이 미적 체험에서 체험으로 2015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변천은 옛날에 선택형 시험에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선택형 시험에 나왔던 오지선다 이렇게 골라냈던 때 그때 언급이 됐던 정도의 관점이에요. 서술형 때는 이거 이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변경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후의 교육과정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2015에 2009하고의 차이점. 그죠? 그럼 이제 평가에 관련된 거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디테일한 것보다는 좀 큰 시각에서 교육과정을 좀 건드리는 거. 아울러서 이제 교수파가 평가가 좀 약하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건드리는 거. 요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2019년도 있었던 임용고시 문항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 분석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내년이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이제 방향이 쓰는 것이고요. 저 역시 커리큘럼 어떻게 짜야 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걸 제가 좀 종합해 봤더니 기초부터 심화까지요. 1월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널널하게 갈 일이 아니고 좀 심도 있게 1월부터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초와 심화의 개념은 좀 없애야 되고요. 시험 자체가 기초 따로 심화 따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 섞어서 나오니까 기초와 심화라는 개념을 좀 없애고 자꾸 시험은 이만큼 발전하고 진행을 했는데 옛날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을 아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시험 경험이 있는 재수 이상 N수생들은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늘 1, 2월 달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3월 달쯤 되면 상담을 올 때 모든 상담자들이 N수생들인데 상담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초수 때보다 재수 때 점수 좋긴 했는데 재수 때보다 삼수 때 점수 더 낮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막 속상하고 답답한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을 해서 1년을 공부를 하고 다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재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점수가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출발했던 점수보다 재수 때 점수가 더 낮아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악물고 1년 공부를 더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N수생이 되는 거죠. 3수가 되는 건데. 이러면, 좀 공부 수준이 더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더 떨어졌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들으면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시험 자체 화도 많이 나고. 근데 이것이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험은 같은 문제를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사지선다라든가 오지선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가 이왕에 있는 문제를 막 돌려서 떨어지면, 이렇게 왜 탁구공 같은 거에다 번호 매겨가지고 막 돌리면 뚝 떨어진 거 그거 문제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젠가 나왔던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뭐 공인중개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다른 뭐 다른 공무원 문제들이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뭐 토익, 토플 이런 경우도 사실은 공부를 할수록 걔는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임용시험만큼은 똑같은 문제를 안 만들기 때문에 공부를 1년을 더 했고 또 1년을 더 했지만 늘 시험은 다시 제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0점에서 80점 만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뀌어있는 시험 제도에 준비하지 못하면 0점에서 몇 점을 받느냐인 거지, 자기가 작년에 50점 맞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57점 맞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모두가 다 안 하는 거죠. 못하다 못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시험장에 가면 0에서 출발한다는 거. 작년 점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할 때에는 1년간 공부가 쌓였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죠. 봤던 거 또 뽑게 되니까, 아, 빨리 알게 되고, 빨리 암기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 가면 0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옛날 점수 그대로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시 얘기하지만, 지엽적인 건 이제 없어요, 그런 거. 중심적인 것도 없고요. 보세요. 청대 20세기가 중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끼리 공부할 때 더 중요한 건 청대, 송대, 청나라 저 중국에서 송대라든가, 그죠? 이곽파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봐도 중요한 화파들이 안 나오고 영남화파가 나왔다는 것은 출제자들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 중심을 버리고요. 세밀하고 꼼꼼하게 모든 화파를 다 다루셔야 됩니다. 다음에 영역별로 강론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의해, 뭐 사진 이런 것처럼 이제 공예, 디자인 뭐 이렇게 혹시 판화가 실기가 안 됐으면 판화, 이런 강론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술사도 작가 연구, 화파 연구를 하려면 미술사 강론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는 좀 일찍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7월달에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5월달에. 그래서 올해도 5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다음에 시험 영역을 더 넓혀서. 그래서 이제 아니 할 말로 연극무대에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졌어요. 그죠? 영화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도 이제 옛날 영화 버전이 요즘 또 많이 그 3D 때문에 많이 영화가 많이 바뀌었죠. 영화 기술이. 그거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더 넓혀야 된다. 이것이 종합적인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생각한 대처 방법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커리를 짜서 공부를 하시거나, 저는 또 1년 커리를 짜서 지도하고 안내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내년 커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1, 2월 달에 기본 이론을 15번 할 겁니다. 15번. 두 달 동안 15번이에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자꾸 여러 번 반복. 시험에는 반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이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여태까지 제가 임용, 노랑제에서 임용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많은 횟수로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필독서 강의를 별도로 미술사, 미교론, 이렇게 강의를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 기출문제를 조금 일찍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두 강좌를 깔 거예요. 그렇게 되고, 5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7월 달에 영역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문제풀이가 이렇게 좀 당겨졌죠, 5월 달로요. 그 사이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적인 거,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공부 좀 하시고, 요걸 또 반복해서 3, 4월 달 복습하시고, 또 세심하게 좀 더 깊은 거는 필독서, 보면서 좀 공부하고, 그걸 대비해서 준비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좀 대응해보고, 만들어보고, 만져보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올해 준비는, 어려움없이 진행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을 1월부터는 꾸준하게 같이 보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내년을, 희망 출발을 해서, 연간 계획표를 짰습니다. 사실은 이제 설명회 이전에, 이제 다른 이제 미술 강의도 좀 쭉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여러 명하고 의논을 해봤지만 이것이 가장 알뜰하고 또 안정적으로 1년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다. 한 번 건드리고 시험장에 가는 것보다는 여러 번 건드리고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복습시키고 그래서 안정적인 실력을 갖고 시험장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1, 2월 달에 15번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세밀하게요. 기본적 구성과 편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책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제 책의 장점은 페이지 딱 펼치면 이걸로 딱 끝나요. 이게 이렇게 막 넘겨서 그 다음에 또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딱 여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 그냥 이렇게 딱 피면 공부할 거리가 딱 보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책도 좀 예뻐요. 잘 만들었고 특별히 올해 디자이너들이 좀 미술과 디자인을 아는 분들이 책 디자인을 좀 해서 내용을 저랑 많이 좀 수정을 하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수록을 했습니다. 지금 딱 폈는데 이런 거 지금 요거 올해 나올 줄 알고 좀 가르쳤던 건데 올해 안 나왔으면 이제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서해 절체고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술사도 많이 보강을 해서 보기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책을 완전히 새롭게 개설을 해서 새로 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역이 총 결집됐습니다. 사진, 그 다음에 영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우선 준비한 것이 1,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그저께인가요? 1월부터 12월 중에 어느 강의가 제일 우선 중요한가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꾸준하게 못 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전화가 있었는데 1월이 우선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놓치면 영역을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는 3, 4월 우리 이제 두 강좌가 들어갈 건데요. 강론서랑 기출 분석 이렇게 갑니다. 두 달 동안에 네 영역을 다루는 강론서를 할 거고요. 강론서는 추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서 좀 보시고 같이 보면서 그 책에 없는 내용까지 추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책 스터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출문제만 다루는 형태로 두 달 동안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5, 6월 달 핵심 문제로 문제풀이 시작을 할 거예요. 영역별 중요 문제를 다룰 거고요. 실제 기출문제 동형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놓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제를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이 7월 그 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 요건 영역별로 합니다. 요때는 모의고사 형태로 갈 거고요. 11월 마지막까지 파일을 정리해드릴 겁니다. 올해 시험 A형 1번 문제 일화기록법은
올해 11월 마지막 4주차 때 가르쳤던 거예요. 일학유럽법. 그렇게 마지막 주까지 여름 시험장 가기 전까지 끝까지 시험 문제 만들어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시험장 보내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중은 뭐 이제 자타공인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뭐 거짓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니까 그렇게 올해도 목표 삼아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제 뭐 자랑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거북하긴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자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수업도 어려운 내용들 같지도 좀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왕이면 좀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어려운 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드릴 거고요. 적중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했던 게 시험에 나오도록 올해도 그렇게 내년 1월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 다 출제됩니다. 이건 자신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 뭐 나올 건지 초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미 탁탁 섰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게 거의 어긋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뭐 아침마다 새벽마다 작두 타고 막 이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정말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책 보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분석한 결과에 아 이런 게 나올 때가 됐구나 해서 가르치면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석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내밀하게 24시간 저랑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찍지 않으니까 모르시고 단순히 아 선생님 운이 좋아서 적중하시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섭섭하고요. 정말 저를 괴롭힐 만큼 제가 저를 괴롭힐 만큼 분석 많이 합니다. 분석 많이 하고 또 책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경향은 저는 이제 자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퀄리티가 어렵습니다. 한간에 초수들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학년 내내 그 다음 대학원 내내 안 배운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영화에 미장센이 나왔는데 미장센 가르치면 이건 뭐 모르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미장센 이게 화장품 이름인지 뭐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게 아까 영화 문제였단 말이죠. 몽타주는 대충 여러분 아시죠? 몽타주 뭐 포토몽타주 몽타주 막 익히 들어봤잖아요. 그런 건 어렵다 생각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그러나 미장센 이게 뭐지? 뭐야? 낯설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처음 접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초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접하게 되면 1, 2월 달에 처음 보는 거지만 3, 4월 달에 다시 또 얘기하게 되면 이제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 정생 교수의 수업은 초수는 어려워라는 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내막을 다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하는 말들이죠. 4학년 내내 사범대학교지만 임용 내용을 다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교육대학원 내내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고 모르다 보니 내 수업이 단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처음 접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옛날 서술형 그냥 쉬운 문제만 하면 당장은 쉬워 보이죠. 그러나 시험장 가보세요. 아는 문제 하나도 없는데? 다뤘던 문제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실 건가요? 전 그거 권하고 싶지 않아요. 시험 문제 딱 접했어요. 저랑 만났을 때 모의고사 때. 이게 뭐지? 미장센 어쩌라고? 어려워.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이게 중요하구나. 알게 되면 그게 시험장에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 문제 퀄리티 높은 거 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장에서 변별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다뤄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임용고시에 최적화된 수업이 뭐냐면 반복해드리는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반복해드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승부해봅시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요거 2014년도부터 이렇게 23문항에서 16개, 16개, 20개, 20개, 19개 맞췄어요. 문제풀이만으로요. 요 정도 되면 습관이죠?
내년 여름 시험 볼 때도 저거 전 지킬 겁니다. 이제 저거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적중해 본 사람이 이제 이 맛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쳤던 거 시험에 나왔어요 라는 말 들으면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이 저 놓치겠어요? 올해 저보다 더 많이 맞추려고 저 더 기를 쓰겠죠. 저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거예요. 제가 가르친 거 시험에 나오도록 무슨 수와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고 가르쳐 드릴 거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자신있게 쓰게 해드릴 겁니다. 요게 이제 거짓말 안 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카페에도 올려드렸어요. 공개적으로 보시라고요. 요게 기출문제 파랑색. 요게 제가 만들어드렸던 문제. 요거 로엔펠드 자아동이라요. 요거 제가 알기로는 노랑제에서 저만 가르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여기 있는 문장 그대로 문장이에요. 다시 읽어봤어요. 이거 어제 만들면서 제가 어찌나 칭찬스럽든지 문장 똑같아요. 그 용어 문장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엔펠트 나오면 이제 저거 문제밖에 없으니까 저거 외우세요. 제발 좀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엊그제 같아요. 기억이요. 외우셨겠죠 우리 학생들은. 그 다음에 책센트미아이도 노랑진에서 저만 가르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게 이렇게 요 도표로 만들어드렸던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는 이렇게 도표 없이 문장으로만 쭉 나왔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도표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 이 문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 문제도 이게 아까 봤던 그 영화 문제인데 영화 제목이 시민 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컷은 다르지만 똑같은 시민 케인이에요. 여기에서 물어봤던 게 촬영 기법인데 저는 처음부터 디포커서 뭐냐 물어봤던 거고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요쯤 되면 그래도 학생들 앞에 쓸 수는 있죠. 그죠? 1년 동안 가르치고 믿고 따랐던 학생들 앞에 고생들 하셨어. 그렇지만 나도 노력한 거 인정해 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렇고, 요거 디자인 문제. 뭐 이런 거야. 뭐 이제는, 이제 맞췄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심화 1호는 이제 3월부터 지금 쓰고 있는 문제, 저 책입니다. 요것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도서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알려드렸던 거에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미술교육령이 좀 더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에 의해, 영화에 의해, 판화, 이런 것들까지, 웹디자인까지 좀 보실 때가 됐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영상 그래픽 쪽에서도 좀 다룰 필요가 있겠고, 판화 같은 거는 이제 보편적인 문제지만 늘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역사도 이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미술사는 요런 중국 예금의 산책 같은 경우가 심도 있는 책이기도 해요. 이런 걸 좀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술사는 여기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서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서 보시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면 강론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제가 개별 관리하겠습니다. 1:1 관리를 좀 더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장면, 스터디도 조별로 제가 미리 짜드릴 거예요. 1월 달에, 1월 첫 주에. 짜서 두 달간 가보고요. 두 달간 서로가 잘 안 맞으면 3월 달에 또다시 짜겠습니다. 서로 바꿔서요. 만약에 스터디 1, 2월 짰는데 너무 잘 맞으면 계속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안 맞으면 새로 바꿔드리고 문제는 이 스터디에 제가 직접 참여합니다. 그 주에 조장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구실 바로 옆 교실이니까 언제든지 쉽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아예 약속을 했어요. 이 학원 측하고 연구실은 이제 우리만 쓰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도 좋을 것 같고요.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항상 긍정,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일일 학습, 주간 학습, 연간 학습은 공부를 개별적으로 좀 스케줄 짜시고, 요건 계속 개별 상담해야 돼요. 자기 스타일에 맞아야 돼요. 아침형이 있고, 야간형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학교를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알바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게 개별 상담해야 됩니다. 또 상담을 했더라도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해보고 다음 달에는 또 저렇게도 해보고 이번 달에 백지 쓰기 해보고 다음 달에는 그냥 눈으로 읽어보고 해서 모의고사를 꾸준히 보면서 모의고사 결과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니까 그 바꿔나가는 상담을 꾸준히 해드릴 거예요. 또 모의고사도 일요일 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일요일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를 봤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그러면 공부 방향을 이렇게 나아가자. 문제는 이렇게 가는데 공부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맞춰보자. 이런 형태의 상담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이거를 조별로 개별로 해드릴 거예요. 알차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카페랑 네이버 블로그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도 제 문제 안 풀고는 이제는 합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수는 제가 헤아리지 않았지만 대체로 말을 들리는 거, 또 나중에 들은 거, 타키스생들 말을 들어보면 전체 요 정도는 제 문제나 제 책을 보고 있다는 것은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적중한 것, 이제는 운이 아닙니다. 이제는 운이라고 하면 섭섭해지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오래 이랬더라도 저는 다시 또 0으로 출발해서 다시 또 내년에 나올 만한 거 찾아낼 거고 연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 넘기고요. 그다음 화면. 네, 그다음 화면. 네. 여러분하고 함께 1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 네. 저는 네. 미술 공예 지원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공예. 네, 디자인 공예. 네, 네.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면접 시험이 없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지원하는 지원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의 디자인 임용 시험 전망이나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디자인 공예 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디자인 공예는 제가 특별히 디자인 공예 카페 운영합니다. 인터넷 카페 있습니다, 거기. 카페 보시면, 이제 디자인 공예과들이 이제 합격수기를 많이 좀 안 써요. 안 쓰는데, 예, 그동안 꾸준하게 그래도 좀 글이 좀 올라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009학년도, 2010학년도까지가 선택형이었어요. 이때는 1차, 2차, 3차 시험까지 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안 뽑고 2014학년도 이때 뽑았어요. 출시 추가 모집이었죠. 그 다음에 2016학년도 그 다음에 2017, 그 다음에 2019 중간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2020 안 뽑았어요. 여기 안 뽑았습니다, 이렇게요. 요때부터 이제 2차까지만 있게 되죠. 1차하고 2차.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 안 뽑는 요 5년간 동안에, 노량진에 있는 교수님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 남아서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요때 학생들이 그때 한 100명 정도 왔었어요. 100명 정도면 많죠. 거의 90%가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공예 응시생. 응시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과에 비해서. 그렇다 이제 적게 뽑아요. 디자인 공예과 대체로 한 자릿수. 그러니까 8명에서 12명 정도 뽑아요. 이렇게 뽑는데, 이때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저랑 만나서 1월 달에 공부를 해서 7월 달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어요. 6개월 공부만에 합격한 거예요. 디자인공예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공예과도 뭐라고 그러지? 이게 자칫하면 자랑거리처럼 되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적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때에도 학생들 다 못 썼던 시나리오 개발 모형이 고대로 문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득을 받고 많이 합격들을 하고 안 되고 또 합격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올해 2019 요 학년도에 안 뽑았기 때문에 2021학년도 이때는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죠. 그리고 지금 디자인학교가 생긴 데가 있고 디자인 과목이 없어진 학교가 있고 그래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업고등학교에서 디자인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어떤 학교는. 반면에 어떤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디자인 고등학교 아예 자체 고등학교가. 그래서 TO는 있습니다. TO가 있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작년에 뽑았어도 인원이 적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TO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망으로는 2020년도에 저는 디자인 공예과를 야간 학교로 보통 디자인 공예과가 기간제를 다니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오전에 못 하고요. 야간에 수업을 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그때 하고 좀 짧게 해서 승부 걸고 합격하는 형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게 5월, 6월 달에 발표가 될 거거든요. 모집 공지가. 공지가 뜨는 순간 설명회 바로 하고 바로 강의, 이론 강의 개설을 할 거고요. 지금 기본서는 따로 있어요. 따로 새로 만든 디자인 공익과 기본서는. 그걸로 미리부터 공부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질문에 좀 답이 좀 됐나요? 그렇죠. 그렇게 몰인해도 되죠. 네네. 그때까지는 좀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차분하게 어쨌든 나올 만한 내용들, 디자인 역사, 디자인 시각 디자인, 뭐 그다음에 일반 5대 공예, 공예 2로는 좀 미리 손을 대두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질문 없으면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마치고요. 개별적으로 필요한 질문이 있거나 상담 필요하면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